브랜드에서 나온 에어핏 벨벳 틴트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사실 틴트 소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케이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얘네를 소개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케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짜잔! 이번에 나온 에어핏 벨벳 틴트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 이렇게 5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겉에 케이스부터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걸 안에서 빼면 짜잔 요렇게 영롱한 약간 골드 느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자체도 너무 예쁘고 이름도 블랙로즈에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기대치도 좀 높고 이렇게 예쁘기만 하고 발색이라든지 컬러감이 별로면은 사실 좀 실망스러운 게 많잖아요. 근데 발색이 너무 좋다고 해서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답니다.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7,900원으로 할인도 적용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원래 틴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써도 갖고 싶은 게 틴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벨벳 틴트는 좀 후기 같은 거 많이 보면 많이 사다 쟁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떤 이제 입술 색깔이 나오는지 직접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에어벨벳 틴트 같은 경우에는 33호부터 37호까지 해서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봉을 먼저 해볼게요. 일단 입술에 바르기 전에 손등에 먼저 발색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입술에 하나씩 바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33호부터 33호가 이름은 선셋크라운이에요. 그래서 선셋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약간 코랄빛 주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런 이런 색깔의 컬러가 있고 34호는 관능적 범특킨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33호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색깔이라고 해요. 조금 더 약간 진한 딥한 오렌지 컬러. 그래서 얘도 이렇게 조금 더 약간 딥한 느낌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색상이 좀 다르다 보니까 텍스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라이트한 느낌이다 보니까 텍스처도 조금 가벼운 느낌이었는데 얘는 조금 더 두꺼워졌다고 텍스처도 살짝은 무거워진 느낌? 그리고 35호는 써니사이드업. 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조금 밝은 오렌지 같은 완전한 좀 밝은 코랄? 얘도 굉장히 약간 진해요. 뭔가 첫 번째 거 빼고는 되게 진한 느낌?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바르면서 향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방금 향기를 맡아봤는데 과일향이 나요. 난 이렇게 틴트에 과일향 나는 게 너무 좋더라. 그리고 이거는 36호 더스트 펌킨. 이게 이름이 과일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과일향이 나네? 얘도 한번 발라볼게요. 더스트 펌킨은 약간 이런 색깔의 좀 말린 장미 같은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이런 말린 장미 컬러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37호는 독보적 칠리킹. 얘는 뭔가 되게 칠리 색깔의 느낌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칠리킹 색깔이 약간 할로윈에 걸맞는 그런 색깔 같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살짝 얘가 진정한 벽돌 색깔의 그런 립 같거든요. 그래서 발색 같은 경우는 사실 손등으로 발색한 게 정확하게 입술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입술에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 선셋크라운. 살짝 트로피칼 그런 느낌이 나면서 좀 화사한 그런 오렌지 컬러로 원한다면 이제 이런 느낌.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34호 관능적 번트킨이라고 해서 본능적으로 끌리는 섹슈얼한 번트 오렌지 컬러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실제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다크한 느낌이 더 강한데 이렇게 화면상으로 봤었을 때는 살짝은 라이트한 느낌? 그리고 지금 발라볼 컬러는 써니사이드업이거든요. 써니사이드업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베리의 빨간 맛 같은 조금 약간 발랄한 느낌의 그런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컬러는 더스트 펌킨. 역시 립스틱은 바르고 나서 이렇게 살짝 그라데이션 해줬을 때가 제일 이쁜 입술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입 모양에 맞춰서 살짝 풀립으로 발라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 매트립을 풀립으로 바르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브릭 오렌지? 나는 너무 말린 장미 색깔, 너무 벽돌 색깔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스트 펌킨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보적 칠리킹. 사실 이 색깔이 저는 개인적으로 발랐었을 때 제일 호불호가 좀 나뉠 것 같은 색깔인 게 뭐냐면 약간 압도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칠리 올킬? 그런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독보적 칠리킹. 이거는 약간 실제로 봤었을 때 느낌보다 조금 덜 나온 느낌인데 갈색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세 번째 발랐던 써니사이드업이 저하고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약하지도 않고 예전에는 조금 벽돌 색깔 이런 컬러를 많이 선호했었는데 요즘에는 약간의 코랄빛이 담긴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발림성 자체가 되게 가볍다 보니까 편하게 조금 바를 수 있기도 하고 생각보다 착색이 조금 빨리 되는 편이다 보니까 렌즈 같은 경우에는 뭘 먹고 나서 쉽게 지워지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조금 잘 안 지워지면서 좀 가벼운 발림성이 있는 그런 틴트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